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땡스기빙 데이였죠. 제가 이 로드트립을 또 해서 인터넷은 괜찮은데 영상을 녹음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황이 여러 노이즈라든지 환경이 바뀌면 뭐 제가 개인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이크를 들고 다니기 어려워서 이 노이즈라든지 그간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리파인 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나저나 이번 맥북 프로 마이크는 장난이 아니군요. 물론 그래도 믹서나 파이널 컷 프로에서 필터링을 해야지 주변 노이즈를 잘 없앨 수 있는데, 점점 음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이 저를 많이 공부시키는 거죠.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다소 음질이 이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K 리님 감사합니다. 캐논 데일리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는 FSD 베타가 이제 그냥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다는 게 누구나 다살수 있다는 건 아니고 옵션을 사신 분만 지금 그전에는 이제 FS 베타 스코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지 제한적으로 뿌렸다면은 뭐 최근에 거의 제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10만 명 이상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 뿌려졌다. 정말 대단한, 이제 엄청난 마일스톤이고요. 원래 여기 레벨이 진짜 데이블리님께서 말했듯이 라이다나 HD맵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젠 테슬라를 구매하고 FSD 베타 옵션을 15,000달러로 올라갔죠. 그걸 구매하면은 몇 번에 아마 이게 세팅 기간이 이제 머신러닝에 학습하는 시간이 잠깐 필요한데 그거 조금만 지나면 바로 버튼 누르면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는 FSD 베타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이게 아니었으면은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여행을 장거리를 못하죠. 정말로 1000km가 우습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말 FSD 베타의 위력은 절실히 이거가 탑재된 차와 아닌 차는 저는 천지 차이인 데다가 앞으로 이래서 다른 브랜드를 제가 못 넘어가는 거죠. 이것 덕분에 이렇게 툭하면 이렇게 멀리 올수 있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쉬어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은 오토파일럿 7인입니다. 다른 주식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 주식도 조금 알게 돼서 그걸 하기 전에 이것도 중요한 거죠. 한국에 가보니까요, 뭐 치터, 중국산 3D 프린터로 제작된 건가요? 이렇게 3나 Y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에 딱 부착되는 그런 제품도 봐서 깜짝 놀랐는데. 야, 대단하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안전상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죠. 특히 요크 스티어링으로 오면서 사실 요크용으로 이렇게 개발된 것도 없고요. 뭐 물론 무거운 걸 이제 달면은, 근데 이렇게 딱 맞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요크 자체가 손가락 두 개, 세 개만 그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듯이 코너에다 딱 걸치면요. 딱그 팔꿈치는 옆에 이 암레스트에 딱 걸리고 거기 딱 걸려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갑니다. 잡은 걸로.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와, 테슬라가 정말 똑똑합니다. 여기 딱히 뭐 만지는 센서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토크 센서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하도 이제 머신러닝이 학습되다 보니까,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기가 막히게 안답니다. 있습니다. 근데 요크로 오게 되면요,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테슬라는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압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FSD 베타 스코어를 매길 때 아예 천천히 가게 하면 만점밖에 할수 있죠. 근데 그러면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과속이나 급가속에는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편하게 쓰려는 그 욕구를 정확히 캐치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거의 불편함을 알긴 알 겁니다. 근데 위험하니까 아직 100%못 믿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전방을 주시하고. 근데 그러니 치터를 저는 추천하지 않지만 요크 스티어링 휠에 와서는 잡았는데 너무 편히 잡게 포즈가 돼서 제가 그래서 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되도록이면 추천은 안 하고요. 안전상. 그리고 이미 써도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AI가 너무 뛰어나져서 이제는 안다. 정확히 뭔 수를 해도 안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파헤하신 분이 있으면은 뭐, 아 근데요, 그냥 참으시고요. 뭐 이거를 어떻게 또 인간은 워낙 똑똑하니까 찾겠죠. 혹시 찾아도 근데
아, 근데 한국은 이게 적용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게 다 미국 얘기일 수 있는데, 그냥 좀만 참으시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너무 빨리 이걸 풀고 있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제한적이나마 아예 스티어링 휠이나 요크를 잡지 않아도 그냥 되게끔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듯이 테슬라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압니다. 편하면서 빨리 가면서 안전해야지 우리가 쓰는 거지. 안전만에서는 절대 쓰지 않거든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더 나은 이제 FSD 베타가 되면서 GM의 슈퍼크루즈처럼 손을 안 잡는 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크 쓰시면 예, 손가락 두세 개면 끝납니다. 다음은 잠깐 주식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계속 이제 바이백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얘기가 왜 그런가 봤더니 내년부터 이 IRA 법 때문에 IRA 진짜 문제가 머리가 아프죠. 뭐 미국은 좋겠지만 참 동맹국들한테도 참 고통스러운. 근데 이 IRA 법에 보면은 바이백에 그러니까 스탁을 자사주 매입이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를 부양하는 거기에 엑서사이 택스가 붙습니다. 1% 정도. 크진 않는데, 근데 또 적지도 않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택스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택스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붙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세금을 안 내고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요거 오기 전에 하려는 움직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하지 않을까. 현찰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할까? 그리고 세금이 1%인데, 적으면 적고 크면 클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게 이제 다른 면으로 또 트리거 되는 면들이 있어서, 단순히 그냥 1%로 치부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다고, 이건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치만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요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지금까지 기업들이 주식 부양을 위해서 애플도 하고 많은 기업이 했죠. 심지어 GM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74 빌리언 달러를 over the next decade 와. 그러니까 뭐 1년당 7.4 빌리언 그러면 지금 환율로 10조니까 1% 올렸는데 정부는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이걸 갖고 이제 부양책을 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지난번에 LG의 PE, 미국에선 PE고 뭐 한국에선 퍼겠죠. 이제 PE 레이쇼가 막 1000이 됐다. 200이었는데 계속 한국에 저희 부모님도 한번 한국에 계시고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뭐 143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상한 무슨 1000이 말이 되냐? 제가 이럴 것 같았는데 그 제가 가진 자료가 구글입니다. 구글이 한국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글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구글이 왜 그렇게 오락가락? 그리고 최근 거는 200이 넘었죠. 그리고 구글뿐만 아니라 마켓워치라든지 주식 데이터를 그래도 미국에서 전 세계 주식 데이터를 정확히 주는 데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PE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 기업의 이익은 들쑥날쑥하고 주식은 매일매일 막 변합니다. 그럼 PE의 정의가 그번 돈을 주식값하고 예,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죠. 매일 주식값은 변동이 있고 벌어들이는 돈도 쿼터마다 다르죠.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쿼럴리 하이 PE랑 쿼럴리 로우 PE를 보면 예,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그 쿼터의 가장 높은 주식값과 로우 P일 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겠구나. 근데 여태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냈고 1년치 추정을 해서 그렇게 나눠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글이 왜 LG 에너지 솔루션을 1000을 찍었을까? 한번. 그거는 틀렸다고 보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예. 제 나름대로 찾아본 결과를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즉각 즉각 이렇게 변하는 트렌드라든지 그래서 포워드 PE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여행이라든지 뭐 배터리 관련 주행거리 그 여러 가지 팁들 얘기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임플로이드한테 이런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예, 라지 미팅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사람 대규모로 모아놓고 미팅 하지 마라. 진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다. 동의합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대기업에 갈수록 이런 큰 미팅이 많아지죠.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놀고 있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 나가라는 거죠. 이 미팅에 컨트리뷰팅 안 하는 사람, 뭐 의견 제시 안 하거나 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면 나가라. 그리고 웬만한 건 효율적으로 이메일이나 이런 거 빨리빨리 텍스트나 이런 걸로 컨사이스하게 하지. 쓸데없이 요지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라는 거죠. 대기업이 되면 이런 게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대기업을 너무 비판하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재벌 구조라서 대기업이 영원할 것 같고 대기업이 다 해먹는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깨고자 그렇게 얘기한 거지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혁신을 하려 하고 지금 뚫고 나가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유독 그리고 일론 머스크 성향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예, 대체적으로 라지 미팅, 큰 미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예, 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가죠. 의견도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미팅들을 한국의 기업들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배터리 얘기인데요. 중국의 배터리가 무섭죠. 그래서 BYD 얘기도 제 예전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BYD 얘기 많이 하고, 그 보면요. 테슬라가 왜 배터리 회사들한테 갑 오브 갑이고 왜 무서운지를 알려드리면, 2022년 동안, 그 9월 동안 글로벌리 지금 예측치인데 19만, 야, 이건 많이도, 예. 전기차를 19만 대나, 딜리버리를 했고 쓰여진 배터리가 13.9기가와트화입니다. 차당 73kWh. 그러니까 테슬라는 마실용 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잘 대부분 배터리가 큰 걸 썼다라는 거죠. 대당. BYD도 비슷하게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근데 BYD는 PHEV까지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배터리가 고작 6.7기가와트화입니다. 대당 평균이 34.8kWh죠. 그리고 BYD는 적지 않게 인산철을 씁니다. 좀 더 저렴하고 에너지 density가 떨어지는 배터리를 쓰죠. 테슬라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위주로 쓰고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 양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배터리를 무지막지하게 주문할 수 있는 차 대당 딜리버리 하는 거에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할 때 가중치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만큼 배터리를 이렇게 미친 듯이 먹어치우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지금 2022년 9월까지 해도 평균적으로 BYD 대비해서 두 배 정도의 엄청난 배터리를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니켈 같은 경우는 17배 정도. 왜 그러냐면은 저쪽은 인산철 많이 쓴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나 일본 기업같이 하이 에너지 덴시티라든지 좀 더 비싼 배터리를 제일 많이 미친 듯이 사주는 기업이 테슬라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힘들어지면요. 배터리 업체들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만큼 먹어치워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과 딜리버리를 비교할 때 제가 테슬라를 더 세게 얘기하는 게 여러모로 봤을 때 가중치가 더 웨이트 밸류를 줄 만한 포지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차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오다 보니까 새로 설치되는 테슬라 에너지 팩 수두룩하게 쌓여 있더군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말고도 에너지 팩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얘 미친 회사라니까요. 그래서 배터리에 있어서 뭐 거의 블랙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대량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 대비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칭찬한 BYD도 지금 절반밖에 안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이건 중국 내지 않습니까? 인산철 갖고 하는 애인데 하이니켈로는 테슬라를 당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영상이 진짜 길어지는데 이거 편집하기 되게 힘들어질 것 같은데 믹서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지. 이거 아니면 로드트립을 정말 못하죠. 슈퍼차죠.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안 쓰는 거 좀 사용량을 줄였던지 아니면은 진짜 차징 비즈니스가 여기 일렉트릭 말대로 머추어돼서 내려갔는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부 쪽에 대규모의 충전시설을 보면 어김없이 위에 솔라 패널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싸질 수도 있겠네요. 배터리도 테슬라째고. 테슬라는 발전소랑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와 충전소를 세트로, 동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동부에 있을 때는. 서부에는 지금 그걸 대규모로 엄청나게 디플로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도 너무 앞서갑니다. 다른 회사들은 충전기 깔기도 바빠 죽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와 풀셋으로 확실히 대규모랑 어느 정도 이 흐름을 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한테도 충분히 예, 열 준비도 된 것 같고 보조금도 엄청나게 받겠죠. 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